세상 어느 누구도 당당해질 수가 없겠죠. 나도 그랬죠. 마음은 찢어지고 이를 악물고 대답했죠. 헤어지자고 네 말대로 난 한다고 나는 멋지게 이별의 말 뱉었죠. 나보다 좋은 사람을 찾아가라고 겉으론 그렇게 말했죠. 담긴 그 침대 위에서 그대 눈 방문을 열고 어김없이 날 찾아오겠죠. 넌 내 인생의 전부니까 기억하니 난 9월 12일 그때를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잖아. 서로를 믿으며 시작을 해보자던 말 난 그때를 잊을 수 없어. 울면 너를 기다려 그대 환한 웃음을 난 아직도 표현하진 못했지만 진심으로 너의